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 지역입니까? 네, 무산입니다. 아, 이게 두만강이네요, 그러니까. 두만강을 사이로 중국과 접경에 있는데요. 국장님, 무산은 그... 무산강산. 네, 무산강산은 네. 북한에서 어떤 곳인가요? 그러니까 무산강산이라고 할 때는 저기서 철강을, 그 철강석을 캐내가지고 거기에서 철을 이렇게 생산한, 그러니까 뽑는 공장이 강산인데 사회주의 집단체제라고 해가지고 배급도 못 주면서 그 직원들을 고용해서 강산에서 철강석을 캐낼 수도 없고 하니까 중국애들하고 같이 합병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얼만큼 가져가고 북한에서 이윤을 얼만큼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산강산도 중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길 보면은 다 눈판이잖아요. 네. 저렇게 돼서 저희는 겨울에 딴 걸 한 번도 못 봤었어요. 다 길이 저렇게 눈으로 돼 있으니까. 눈이 밟아서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겨울에 운발기에다 다 씻고 다녀요. 눈을 이용해서. 운반 수단이. 뭐라고 적혀 있는 겁니까?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철강 공업 지역에 있는데 지금은 많이 그게 퇴색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많이 북한이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는 저 광산에서 그 다니는 사람들도 공급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고난의 행군 지나서부터는 저 무산강산이 그냥 그 중국에 넘어가면서 중국 사람들한테서 밑가루나 네. 백미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근근히 그냥 그러니까 공장 안쪽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쪽 뭐 보낭 거리만 사람이 조금 다니고요. 네. 기차 모습도 보이는데요. 일단 정차인 모습이죠. 아주 옛날 기차 같은데. 저기 지금 유리도 제대로 붙어 있는 기차가 아닙니다. 네, 그런 길방막으로 치고. 특이하게 김일성 초상이 보이네요. 네, 이건 역전 같은데요. 네. 예. 역전마다는 다 역전마다는 김일성 초상화를 다 모셨어요. 네. 그랬어요. 특이한 모습이네요. 길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장 안쪽에는 사람이 없고. 않고. 네. 양 PD는 현지에서 본 모습하고 지금 찍힌 모습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어떻습니까? 그 앞서 보신 해상과 비교했을 때는 인적이 상당히 드물었고요. 예,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산하고는 굉장히 달라 보여요. 일단 네. 나무가 전혀 네. 없네요. 이게 자리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게 다 밭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게 다 지금 개인 밭입니다. 밭이. 맞아요. 그러니까 구역을 정해놓고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저렇게 수 없는 밭이 있으니까 저게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 그 소리입니다. 저기에다가 저렇게 경사가 가파른데도 농사가 되나요? 네, 경사가 가파롭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먹고 살 만한 그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협동 농장이니까. 그러니까 저런 산에서 나무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밭을 잃고 가지고 뭐 옥수수나 콩이나 깨나 이런 부식물을 심어서 먹는데요. 아주 특이하게 그 다른 곳과는 다르게 나무가 있는 곳들이 있었는데 네. 예. 이건 군부대 아마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 산하의 그 네. 땅일 거예요 저거는. 아 그럼 군부대 있는 곳은 네. 나무가 군부대 있는 곳은 나무를 다칠 수가 없어요. 네.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고 또 법적으로 그 비밀 그런 그걸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나무를 짓게